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저기 U캠퍼스에서 우편 금융 상식을 맡게 된 하종화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기 우리 수강생분들 모셔다가 그 처음 이제 수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험 때까지 우편 금융 상식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3월 5일 날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난 공고 자료 있잖아요. 어쨌든 우편 금융 상식이라는 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난 그 공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게 이제 시험 범위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이제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느냐 그런 당락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단순한 암기 과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목이든지 간에 그 단순한 암기 무조건 암기한다.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암기를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동안의 어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의 경향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런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대비하면서 노리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게리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험 역사가 짧지도 않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또 문제를 추론하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1번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개 많이 만든 급하게 만든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그래도 시험에 나올 법한 그리고 그동안 기출 문제에서 어떤 출제 경향에 바탕을 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같이 연습을 많이 하면 이 많은 양도 우리가 최대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객관식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은 어떤 한 달 전을 갖다가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회독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요 앞으로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부를 할 때쯤이면 이 책을 이틀, 3일 만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는 하루, 그리고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U캠퍼스에서 받은 그 실강 수업은 목표는 그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규격이라든지 뭐 부피나 무게 같은 규격, 그리고 이제 상품 파트 쪽이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상품 파트 쪽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이제 예금 일반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뒤쪽에 특히 보험 상품이라든지 체크 카드 상품 쪽은 정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리고 막상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암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비교 정리 한글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암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학문가로서의 학자로서의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딱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날 제가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러면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저도 실전처럼 공부를 하고 실전처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강의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우편 금융 상식 실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수험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실제 시험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도 몸소 겪었고, 그리고 실제 시험을 쳐서 그 약속 드린 대로 시험을 쳐서 시험에서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편 금융 상식에서 만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기출 문제 풀이를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망신 안 당하려면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맞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크게 여러분들 개강 날짜부터 시작을 하면, 개강이 지금 원래는 3월 3일이었나요? 3월 23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개강을 하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실제 이제 개강 날짜 우리 4월 초부터 이제 되겠네요.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그때 이제 개강을 해서, 자, 저희 목표는 일단 기본서하고 문제집 강의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기본서. 잠깐만요. 보시면 기본서. 기본서하고 문제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기본서하고 문제집은 다 제가 편집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기본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물론 이제 우편 파트하고 금융 파트 이렇게 되는데, 요 수업 진행 방식은 한 3대 7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7 정도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의
최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매주 자 전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매주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자 진도별 모의고사는 제가 재작년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2018년도 문제 그 개정 공고한 것에 맞춰서 최대한 그러니까 100% 거의 100% 신작 문제로 그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성적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치 정도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좀 더 자극적으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도별 모의고사를 문제를 만들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너무 단순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피하고 정말 출제 가능한 거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는 파트를 위주로 그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역시 해독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월 요 기본 강의 때는 여기 플러스에다가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진도별 모의고사 뒤에는 또 제가 보충 문제라 해서 매해 한 20에서 한 30 문제 정도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들을 그렇게 수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 강의와 관련해서는 자 이때 우리 기본서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우리 공부했던 것을 짧게나마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계속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 풀이하는 와중에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런 복습과 그리고 문제 실전 적응 능력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게 이제 제가 나오는 교재가 나오면 그 책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전범위 모의고사 해가지고 한 4회분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4회분 정도. 그래서 근데 진도별하고 전범위하고 문제의 어떤 경향이 달라요. 진도별은 진짜 말 그대로 배운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딱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범위 모의고사는 범위가 제한이 없잖아요. 전범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를 갖다가 같은 문제라도 지문 자체를 여러 개 섞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 국내 우편, 국제 우편 그런 것들을 갖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물론 뒷부분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 배운 파트에서만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소위 범위를 갖다가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실전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문제에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그 퀄리티를 많이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자, 개정된 게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 첫날에 이제 받아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처음에 봤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정도겠군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교재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꼼꼼히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장의 표현 같은 거, 우리 예전에 대표적인 게 영부를 갖다가 서비스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뀐 것 중에 또 중요한 것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아 이번에 출제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상품은 많이 바뀌는 걸 예측은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 파트 그 들어온 게 좀 많고 또 삭제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여러분들 상품 파트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때 상품 파트와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그때 강의를 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여러분 암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 그 부분은 정리된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교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가령 뭐 보험 상품 중에 이 상품의 특징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하나씩 매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비교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보장성 상품 같은 게 한 17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름 알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를 안 해버리면 그럼 자 이게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준비를 해보면 막상 이제 점수를 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하나하나씩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 문제집 근데 이때 문제집 때 필요하다면 요약집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기본서를 가지고 또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7월달 좀 돼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요 마무리는
자, 시험 치기 전에는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판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좀 물론 이제 혼자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재작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날을 잡아가지고 좀 시간을 늘려가지고 하루 만에 이거 그동안 배웠던 거 쭉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걸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특히 안 외워지거나 헷갈리는 분은 같이 소리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이제 법령. 자, 법령이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부록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법, 우편법, 뭐 시행규칙, 시행령,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 관련법, 그다음에 상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봐야 되나요? 그래서 따로 뭐 그쪽에서 말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기출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근데 한 시험당 한 서너 개 두세 개 정도의 지문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서너 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쳤던 그 작년, 재작년 시험에서는 지문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그 미정리 계좌 예금에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교재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조문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순수한 조문 문제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본 교재에 그 밑줄을 갖다가 다 치가지고 시험 이제 나올 만한 것들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가 몇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어차피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문 형식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그 기본서 내용이 조문을 바탕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생뚱맞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령과 관련되는 문제도 제가 요거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강의에다가 그 문제까지 제공을 해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단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뭐 스스로의 운에 맡겨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그 유캠퍼스 에서 진행할 실강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타이트할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고 문제 풀이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진도까지 나가고 특히 이제 상품 파트에서는 좀 계속 해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정된 시간 말고 제가 다른 시간은 조금 내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말고 일요일도 공휴일이죠. 공휴일 날 제가 좀 보강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좀 보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부실한 강의가 될 수 없도록 그냥 좀 그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원하는 그런 수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저희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공부 방법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을 맞추는 거예요. 객관식이라는 거는 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막연히 이렇게 문제를 책을 갖다가 공부할 때랑 그리고 막상 문제를 만들어 볼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문제를 만들 때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기 어려운 지문들이 있고요. 문제가 되기 참 좋은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도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좋은 지문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착고할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제가 특히 수업 시간 중에 요런 것들 주의해라. 요런 것들 비교해라.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를 쭉 읽어나가되 그 여러분들이 그 보면 수업 진도에 맞게끔 자 제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시험대 나왔다.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진도가 나왔다. 요 부분만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 자 한 4강 정도가 진행돼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앞부분이 생각 안 나면 가감하게 또 앞부분으로 가서 또 빠르게라도 스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정말 암기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자 이거 포스트잇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식탁이라든지 화장실에 붙여놓고 계속 생활을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작은 수고 하나가 나중에 한 문제를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저도 그걸 느꼈던 게 제가 수업 중간에 그 두 문제를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개를 만든 게 그게 시험 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애매한 지문 말고 그것 때문에 맞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재작년에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 맞췄어요.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한 개를 맞추는 게 당나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수고 썼더라도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번거로운 거는 또 강사인 저의 몫이니까 제가 그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본서를 좀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시고, 아직 문제집이 뭐 곧 나오겠지만 나오기 전이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저기 제가 제공해드리는 보충 문제랑 그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대비해서 이제 시험 문제 그 대비를 해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제가 창피하다고 답안지 안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안지는 익명을 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내면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성적을 갖다가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 성적을 게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치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좀 해야 분발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제가 뭐 다른 말씀보다도 일단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그 금융상품 있죠. 금융상품 그 비교 정리하고 한 것은 제가 그래도 지금 금융상식 그 가르치고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다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제로도 지금 그 금융상식 파트 강의도 지금은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세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뭐 제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노하우가 이제 좀 쌓일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 시험을 한번 쳐봤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여러분한테 그런 것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왕 여러분들 그 시작한 만큼 그 마지막 시험은 좀 너무 금방 끝나요. 딱 60분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신원 확인하고 시험 시작 딱 침과 동시에 60분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면 그 나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막 복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떠밀려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이러면서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러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할 걸,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어느 시험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그런 후회 같은 거 그런 거 남지 않도록 좀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뭐 작은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좀 재미나게, 어려운 거라도 좀 재미나게 해가지고 좀 이 딱딱한 과목을 좀 재미나게 좀 잘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는 뭐 양을 갖다 너무 많이 늘리면 여러분들 오히려 부담이 돼요. 저도 그런 걸 느꼈고, 처음에 자료 같은 거 받으면 좋아요. 왠지 그냥 무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시험 막판 되면 책도 봐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주는 자료는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금융상품 파트 있잖아요. 그거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서로 비교하기 좋게끔 또 암기하기 좋게끔 그런 자료랑, 그리고 보면 재작년 시험에 그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의 규격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대놓고 물어본 문제 있죠. 막 그 숫자 수치 바꿔가지고 내 문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는 규격 봉투랑 규격 역사와 관련된 그 밀리 있잖아요. 최세원 몇 밀리고 최대 몇 밀리고 그런 것도 이제 준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양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가볍게 쉽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자료들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최대한 좀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두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제 그 책 그 있죠. 그 기본 교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